이 새끼들 뭐라 그래. 일단 아름이 썰좀 풀게. 아니 이거 아름이가 다른 게 아니라 아유 진짜 기분 존나 안 좋아 보여. 전화 받자마자 너무 막 기분이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빠 이따 방송 끝나고 갈게 그랬더니 아니야 오지 마 오빠 그냥 내일 나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 속상했나 봐. 아, 뭐 차일까봐 걱정 그런 건안 해. 차일까봐 그런 걱정 같은 거 절대 안 해. 근데 이제 아 여자와 모르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그랬어.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아름아, 야, 뭐 아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했어. 괜찮아? 아까 좀안 좋았다며? 좀 빡종했어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니까는 그냥 그래 이러더라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 아, 근데 참 이럴 땐 내가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아쿨러가 문제가 아닐까? 그것도 맞긴 한데. 사실 나도 그럴 때가 있거든. 진짜 기분 X같아갖고 막 방송 집어 던지고 막 끄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그 순간만 참으면은 그래도 방송이 되더라고 나는. 근데 이거를 아름이한테 내가 뭐 이렇게 강요할 순 없잖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으니,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기분들을 파회했으니 너도 이런 방법을 따라라 라는 건 그게 진짜 꼰대거든. 나는 이렇게 극복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라기보다는 다 자신만의 극복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런 우울감이 됐건 어떤 분노가 됐건. 고소 잘했어요. 고소 때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자료만 다 첨부하고 이렇게 드리면은 고소 자동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예, 이번엔 고소 상담 받고 왔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그냥 고소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물어보셔도 되고. 참교육 할 거야. 전화 장난 전화 했던 새끼도 내가 참교육 했으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게 엄청 큰 힘이 되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사람이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있어. 나도 그럴 때 있거든, 솔직히. 나는 이제 내가 진짜 혼자 있고 싶고 진짜 좀 그럴 때도 어찌됐건 나는 뭔가 나는 그래도 배려를 해줘. 그런 순간에도 이제 내가 더 그런 마음이 더 넓어서 아무래도 가능한 거겠지만 진짜 혼자 있고 싶은 순간에는 혼자 있는 게 맞지. 뭔 말인지 알지? 일단은 약발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방방 봐도 선이 있는 거야. 아름이도 진짜 지금까지 많이 참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 보면 공개하고 나서 진짜 나 때문에 더 피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름이가 더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또 나름 옆에서 아 괜히 나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또 이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저 아름이가 좀 힘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서로 생각을 많이 하지. 서로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름이도 저번에 나한테 카톡으로 그랬거든. 오빠한테 좀 뭔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말도 되게 이 말도 이뻤고 좋았지. 코트 너 때문에 언급이 더안 되는 거 뭐 어떤 거? 뭐가 언급이 안 된다고? 아름이의 어떤 그게 이제 뭐 내가 약간 억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아, 나 때문에 나랑 사귄다는 것 때문에 언급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BJ로서 약간 좀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 미안한데 그건 진짜 개소리 같다. 아름이도 3년 차인데.
인방결에서 내가 막아준다고? 아, 인방결에서 아르메에 대해서 안 좋게 언급하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막아준다는 거야? 아까 잠깐 살짝 뭐 확인하고 하는데 또 이제 남순이랑 나랑 이간질하대. 내가 남순이 싫어하는 것 같다고. 미친 새끼들.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사실은 맞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코 형이랑 남순이를 싫어한대. 미친 새끼들. 아니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큰 유대감은 없어 남순이랑. 근데 그래도 서로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안 좋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앞뒤 상황을 조금 크게 잘 모르고 좀 약간 이 새끼 신고해야겠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려가지고 이제 그거는 솔직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나 이제 나름대로 장난을 친 건데 그냥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오늘은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그 저 칼도 사고 했으니까 저 칼로 요리해 먹을 거야. 오늘은 이제 소고기 사다가 이제 좀 썰어가지고 뭔가 칼을 쓰는 거를 막 할 거야 오늘은. 스트레스 풀릴 것 같아. 저 칼로 파랑 양파랑 좀 야무지게 좀 썰어져 끼면은 스트레스가 막 풀릴 것 같아. 나 이제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아까 그러니까 요리를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낄끼빠빠 하는 게 맞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름이는 옆에 내가 있는 거는 오히려 방해일 것 같아. 이런 날도 있어야 돼. 그냥 자기 알아서 잘 풀도록. 근데 내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혼자서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다운되는 그런 감정들을 풀어낼 때 혼자 있을 때 그런 걸 풀어낼 때 너무 어두워져 갖고 사람이 막 다 내팽겨쳐 버리고 다 막 던져 버리는 그렇게만 안 되길 바라는 거지. 우울하고 막 그래 가지고 막 장기 유방해 버리고.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좀 방송에서 조금 멘탈 나가고 기분 좋갖고 조금 서운한 게 팬들한테 서운하다고 막 그렇게 막 던져 버렸잖아. 지금은 내가 안 그러는데 아름이가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 봐 나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지금은 안 그러잖아. 내가 그래도 책임감은 가지고 있잖아. 아니야. 근데 여자가 이렇게 좀 되게 혼자서 머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저 그러고 있을 때 눈치 없이 요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거는 아름아 문 열어봐 오빠 요리해 왔어 어? 하고 딱 문 열어줬는데 오빠 너무 고마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반전이 또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여보세요 아름아 오빠 방송 끝났어 오빠 요리해가지고 너희 집 앞에 있는데 응? 문 좀 열어봐 요리? 이렇다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여심을 아는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방송적으로 아름이가 이제 좀 힘들고 좀 약간 오늘 고통을 받아가지고 빡종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도 솔직히 누가 옆에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혼자 생각하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어쨌건 자기 방송이고 그렇잖아. 우리가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지? 동굴이 필요해. 사람은 다 동굴이 필요한 법이야. 그 동굴 안에서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지. 혼자만의 시간. 아니면 이제 전화 통화라도 좀 한두 시간 더 하면서 길게 저기 하면 되지. 나는 또 걱정스러운 건 이제 이거야. 내가 만약에 아름이가 오늘 뭐 기분이 안 좋아서 뭐 방송을 뭐 저기 했다 던졌다 어쨌다 했는데 내가 그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 아름이 좀 달래러 갈게요. 이거는 세상 개병신 짓거리야. 이거는 아니야. 나는 아름이가 참 소중하고 고마웠고 참 정말 고맙고 뭐 사랑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방송을 내던지는 짓거리는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게 책 잡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싶지가 않거든, 여러분들한테. 뭔 말인지 알지? 그나저나 우리 좀 전화 데이트 좀 할래, 얘들아? 응? 아까 다시 보기 좀 보자. 야, 니네 뭐 저기 뭐 룰렛 안할 거지? 룰렛 끈다 그냥. 오케이. 전화 데이트나 좀 하자. 우리 안산 면봉이가 84개. 너무 고맙고. 아까 근데 쟤네들 아까 나 뭐라고 뒷담 깠어? 쟤네 나 뭐라고 뒷담 깠어? 아, 니들 돼지 비응신 아름이가 돈 보고 만난다고? 그건 좀선 넘는 건데. 또 인신공격? 그지? 아, 뚱뚱하다고? 족돼지 새끼라고? 근데 돼지보다 못한 네 인생은 씨바라? 어? 돼지보다 못한 네 인생은 뭔데? 이 토크온 망령 쓰레기 새끼들아. 이 20대 언저리 올라왔는데 10대 생각이나 20대 생각이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아. 발전이 없는 새끼들아.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명감도 가지고 없이 살아가는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뭔데 뒷담가? 근데 쟤네들이 나 까도 괜찮아.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까는 것보다 쟤네들이 나 없을 때 뒤에서 까는 거는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나아. 그냥 그렇게 하라고 둬버리는 거지. 아무런 타격이 없어. 왜냐면은 뭔가 이상하게 토크온 하는 새끼들한테 약간 좀 내가 그런 생각이 좀 씌어졌어. 어떤 편견이 생겨가지고 토크온 하는 새끼들은 일단은 인간 이하로 봐버려, 내가. 그래가지고 좀너 그런 것 같아. 얘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내 여자친구 건드는 건 이제 못 참지. 근데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나도 모르게 선민의식이 생긴 것 같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은 인간 그대로 딱 봐야 되는데, 뭔가 저기서 만난 새끼들은 하나도 전기 빼고 전기 빼고 하나도 가치 없는 새끼들 같아. 코트 특. 저 새끼는 아까부터 팩폭망 날리네, 저거. 11941194976. 너 보고 내가 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계속 그냥 듣고 있다가, 응?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채팅 치는데. 너 재수 없어, 너 그러는 거. 어? 야, 너 그러는 거 재수 없다? 아까부터? 병신아? 잠깐만. 7678 6966이지? 전화 받을게, 얘들아.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럼 전화 끊어버릴 거야. 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70-79-7678에 6966으로 전화하세요. 할말 있으면 전화해라. 여보세요? 태훈이 형님. 반갑다. 에이, 돼지 새끼야. 어우, 재미없어, 병신 새끼.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톤좀 낮춰라. 무슨 시비 걸라고 전화 거는 것도 아니고, 여보세요? 뭐, 이지랄해. 욕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여보세요.
아이 씨발.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니들이 가만 보면 나를 건드네. 어? 니들이 먼저 날 건들잖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말해봐. 여보세요? 이건. 여보세요? 형,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 일단 자기소개 조져봐. 나 24살 사는... 아, 24살... 24살 사는? 어휘력 빵점 꺼져. 어휘력 쓰레기네, 이 새끼. 24살 사는 이래. 비영신, 얼마나 사람 상대 못해봤으면. 여보세요? 뭐야, 아, 전화가... 아, 오케이. 여보세요? 어, 미안해요. 재미없어. 여보세요? 비영신. 여보세요? 네, 서울 사는 24살입니다. 자, 다들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 해가지고 전화를 한 8통 넘게 저기 제끼다가 이제 전화 통화가 됐어요. 이게 뭐겠어요? 수준 낮은 짓거리들 좀 하지 마세요. 재미도 없고요. 유튜브 각도 안 잡혀요. 그 네. 짓거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 관종집 좀 그만하십시오. 네, 자기소개해봐. 네, 서울 사는 24살이에요. 아, 그래. 뭐 말해봐. 왜 전화했어? 아, 형, 그 GTA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공지 올린 거요. 아, 솔직히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거 왜 쳐올리신 거예요? 아, 너 그거 참여하고 싶어갖고? 네네. 형이랑 GTA 하면서 놀고 싶지? 아니, 근데 그 왜 쳐올리신 거예요? 안 하실 거면? 형이랑 같이 놀고 싶어? GTA 하면서? 아니, 왜 쳐올리신 게임 거예요? 세상에서, 이 GTA라는 세상에서 형이랑 같이 알라봉 쏘고 그리고 같이 놀고 싶어요? 비응신. 비응신 새끼. 에이, 비응신. 네가 비응신이지. 여보세요? 아, 형님, 다름이 아니고요. 아, 말해봐. 형, 요즘 콧방인데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형, 항상 힘내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데? 어, 죄송합니다. 비응신 새끼. 철 지나간 무슨 아임뚤에 따라하는 새끼. 응? 아이 턱! 이 지랄하는 거 봐. 때려 죽여버려야 돼. 이래서 그 아임뚤의 그 새끼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주 저 사장시켜버려야 돼, 그 새끼. 애 새끼들 철없는 철없는 혼자 존나 하네. 아, 너 그러면 나 전화번호 차단한다, 너. 아, 죄송해요. 아, 우리 최효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좀 킬게. 친구야. 예. 아, 우리 채효님 감사합니다. 100개 싹! 정말 야무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채효 형님. 그래, 말해봐. 무슨 용건이야? 아니, 형, 저 아까 서울 사는 24살인데요. 그, 뭐, 좀 하나만 뭐 좀 물어보려고. 물어봐. 형 아는 거 존나 많아, 진짜. 아, 고지식한 척 하지 마시고. 그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봐, 개 같은 새끼. 얘기 다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싹바가지 없는 새끼. 형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조회수가 막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지 맞지. 근데 옛날 영상 좀 풀면 안 돼요? 아, 뭔 소리야. 또 감때가리 없는 소리 하네. 아, 이 새끼 감 존나 아니, 없네. 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생각을 해봐. 지금 시간 지금 2020년이야. 옛날에 한 방송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해? 거기 지금 BG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부 저작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애들 편집자 시켜가지고 하면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그거 재미 다 살리고 뭐 하려고 하려면 좀 보내주면 안 돼? 아이씨! 좀 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 해봐. 방송 소리 끄고 전화 받아, 코순아. 안녕하세요. 야, 뭔 소리야? 무슨 삐삐 삐삐 소리나? 아, 멍청하다 이 새끼. 방송 보고 대답하고 있네. 야, 이 돌대가리 년아. 아니, 전화를 했으면은 방송 화면 보고 대답하지 말고 네가 전화로 대답해야지. 여보세요? 이 새끼도 존나. 완전 신기해. 아니, 전화 안 받았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 들려요. 아, 그럼 전화에 집중해.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요. 아니, 전화 걸려서 네. 신기한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네네. 아, 네. 너무 리액션이 좀 과하다. 아니, 전화 건 네. 아니, 전화 걸렸는데 오빠 민망하잖아. 네. 그래 그래. 대박. 완전 대박. 완전 잘생겼어요. 아이씨. 미친년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 톤 봐라. 아, 형. 어. 아, 그 보성이 형 돌아오면 뭐 할 거야? 어, 뭐라고? 그, 보성이 형 돌아오면 뭐할 거야? 아, 연보성? 응.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타비제이 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인방길만 봐도 씨발, 뭐 내가 어제 남순이 좀 장난으로 깐 것 같다가 씨발, 남순이 팬들이 나한테 남순이 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간질 존나 하고 막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 이제 다른 BJ들이랑 같이 못 놀겠어. 아니 씨발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한마디 치고 하고 그런 건데 뭐 했다 하면 이간질하고 씨발 아주 징그러. 무슨 씨발 뭐 아이돌 팬덤들도 아니고 뭐 아주 가지가지해 진짜. 아 나 짜증 나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BJ들이랑 못 놀겠어. 아 좀 말 좀 할게. 아까 근데 어제는 좀 심하긴 하더라. 내가 남순 있다가 형 거 바로 봤는데 어 그 바로 인방계 올라오는 글들이 다 이간질이야 그냥. 그러니까 난 이제 그냥 BJ들이랑 같이 뭐 그런 게 있어도 BJ까지도 못 하고. 아 그냥 혼자 해야겠어 진짜. 아 형이 까는 재미가 있긴 하지 근데. 아니 내가 까는 게 뭐 그게 방송적으로 재밌으려고 저기 하는 거지 무슨 내가 얼마나 저기를 잘못을 했다고. 어? 근데 그것도 있어. 좀 현비가 많았죠 아프리카. 아 뭐지? 지긋지긋해 씨발놈들. 나 모르겠다 근데 아. 보성이랑 방송을 한 번쯤은 하긴 하겠지. 근데 해도 이게 모르겠어. 나한테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존나 아무튼 자신감 존나 떨어지게 만들고 씹새끼들. 아 그러십니까. 아 몰라. 네가 보성이 또. 팬이면 네가 보성이한테 전달을 해. 아 보성이 팬은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뭐지 저번에 형 철구 형이랑 판도라 했을 때 그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진짜. 아 그게 솔직히 인방 감성 아니냐? 그게 솔직히? 아 맞지. 어 근데 예전 같은 거 그냥 다 넘어가는 그건데. 인방은 뒤졌어. 아니 씨발 뭐 인방길만 들어가도 무슨 별것도 아닌 걸로 뭐 그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없나? 근데 또 아 이제 인방길도 그 그러고 사는 건 재미도 있고 그 아프리카 자체가 그냥 족같아 그냥 나는. 어 아 이럴 거면 씨발 그냥 진짜 유튜브 가서 방송하는 게 낫지. 알았다. 아, 그래. 어 그 발언 오케이 바이바이. 아니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병신들 존나 많아 진짜. 어 없어요? 말해. 20살인데. 어? 인천 사는 20살인데. 어, 그래 말해 봐. 어, 형 지나가다가 만나면은 사진 찍어 줘? 어, 당연하지. 와 가지고 어, 형 팬이에요 와 가지고 예의 있게 하면은 형은 다 사진 찍어 주고. 근데 아직까지 형한테 예의 없게 한 새끼들은 없더라고. 아, 진짜? 형 밖에 나가긴 해? 뒤질래 너?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니 엘리베이터 내리면 못 걷잖아. 아 병신 씨발 재미 들을 게 없네. 아니 니네 이런 게 재밌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네 저 수원 사는 20살이에요. 수원 사는 20살 그래 얘기해봐. 그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 오랜만에 청라 허슬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밖에 야방 나가는 거? 네. 아 근데 하고 싶은데 네 뭐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예전처럼 방송하기가 힘들더라. 오전이나 네, 오후쯤에. 아 요즘 같은 경우야 나 청라하슬라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할 때 그래도 낮방송 막 2000달이 찍고 뭐 이렇게 좀 네. 많이 보면 3000달이 찍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네. 그 시간에 방송을 하려 그래도 그 시간대에도 뭔가 볼 것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많이 없어. 솔직히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 그때는 이제 크루 방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시조새 크루밖에 없었는데 아, 지금은 아침 시간대랑 낮 시간대 걔네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BJ들 막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켜가지고 뭐 솔직히 시청자 수 조리돌림이나 처당하지 해봤자 난 솔직히 1500명 1600명밖에 못 찍을 것 같은데 낮에. 안돼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맞는 것 같잖아. 아니야 내가 네.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알겠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그래 얘기해봐. 자기소개하고. 예, 그 대전사는 21살입니다. 말해봐. 예, 형님 저 혹시 담배는 왜 다시 피우시는지. 아, 담배. 그것도 끊으셨던가? 아, 솔직히 내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네네. 어, 목이 아프고 좀 그런데 이제 솔직히 목 아프다고 휴방하는 것도 니네는 지겹잖아, 니네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렇다고 당장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지 않는 이상 뭐 나아질 도리가 저기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진짜 네. 까놓고 얘기할게. 담배 피는 건 목 아픈 거 참으려고 피는 거야. 아, 담배를 피면 목 아픈 게 더 악화가 되는데 참으려고 피우시는 거라고요? 니가 의사야? 또 이질하라네, 개새끼가. 진짜라고. 아니, 형님이 근데 공약으로 옛날에 끊으셨던 거잖아요, 담배는. 아, 진짜 거짓말. 여러분, 담배가 타격감이 있어. 형님. 아. 담배를 왜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피우시는지. 그게 담배가, 봐봐. 담배가 타격감이 있어. 네. 이렇게, 이제 빨아제낄 때. 네, 형님. 어, 차라리 그거 좀 약간 그런 걸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아, 가려운 좀 곳을 긁는 아픈 걸 좀 참는 아픈 걸 좀 이렇게 좀 참아낼 수 있게 하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진통제 같은 거야 지금 담배가. 네. 아 그래서 내가 계속 펴대는 거야 요즘 따라서. 저는 갑자기 담배를 피우시길래 옛날에 끊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 끊으면 네, 끊을 네. 끊으면 끊을 수 있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형님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형님이 만약 그 잘 나가는 좀 남캠인데 그 120kg 여캠이랑 혹시 사귀실 것 같으세요? 혹시 형님은? 지금 나랑 아름이랑 이래 러브라인 가지고 역지사지로 생각해가지고 너 같으면은 120kg 사귀고 싶겠냐 이러면서 또 나 인신공격하려 그러네. 너는 너네는 어쩜 그래 대가리 그렇게 좀 아니 형님 천박하냐? 120 존나 저열해. 120kg 그 무슨 개새끼야 끊어. 여보세요? 아니 타격감도 없고 그냥 애새끼들 저지랄하는 게 너무 좀 이제 하도 많이 막 듣고 하도 많이 애들이 그런 걸로 공격해대가지고 타격감도 없고 그냥 그 패턴이 보여서 저 패턴밖에 없지. 아무리 나를 열받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지 지겨워서 그래 지겨워서. 그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찌그려봐라. 네, 서울 사는 24살입니다. 말해봐라. 형이 혹시 살 빼시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야, 얘들아, 봐봐. 얘들아, 봐봐. 진짜, 남순이 카톡 온 거 봐봐라. 어? 남순이 봐봐. 형님 유튜브 제목 좀 부탁드려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유튜브로 관리는 이제 랄프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랄프가 조금 약간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긴 했어. 내가 랄프 관리를 내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근데 이제 어제 그 문제가 남순이한테 어떻게 되게 있었지 그래서 심각한 거 아닌 줄 알았는데 오키 쏘리 남순아 괜히 어제 나댔나 보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그냥 드립 막 이런 씨발 아 니네 다 저 잠깐 음소거 해놓을게. 남순이 지금 말하는 거 봐봐. 존나 저 봐봐. 우리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드립 막 쳐주셔도 됩니다 이러잖아 얘들아. 근데 뭘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지랄 발광들을 해대면서 이간질을 해대. 봐봐 남순이 지금 얘기하는 거 봐봐. 봐봐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어. 오히려 BJ들끼리 관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인방길러들이지. 그려 고마워. 봐봐 이 당사자들이 괜찮은데 이 제3자들이 지랄발광들이 되니까 나 그게 너무 짜증나. 어제 혜림이 운거 가지고 좀 얘기 잠깐 했다고 그거 가지고 아 씨발 지긋지긋하다 진짜. 여보세요? 네 형님. 그래 얘기해봐. 네 그 살 빼시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살 빼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살 빼고 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 어떤 돼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수트 야무지게 입고 싶지.
맞죠, 맞죠. 어, 형이 덩치에 비해서 얼굴이 작은 편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최군이 대가리 존나 크고. 네, 맞죠. 어, 그 새끼는 살이 뭐 대가리로 가나봐. 맞죠. 어제 옆에 있는데 존나 가끔씩 막 허무스러워. 대가리 존나 커요. 진짜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대가리 하이바만 해요, 정말. 예. 그 형은 이제 배때진만 나오고 좀 몸이 좀 기괴해서 그러지 진짜 어 형은 이제 머리가 좀 작은 편이잖아. 네, 거미시죠. 그래, 그래서 이제 배만 빠지면은 진짜 형이 솔직히 90kg까지만 가도 수트빨 뒤질걸? 형이 옛날에 말랐을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수트를 못 입었는데. 네. 어, 형 수트 입는 게 좀 꿈이긴 해. 알겠습니다, 형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얘들아. 어, 흥분하지 말고.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아, 네. 경기도 사는 24살입니다, 형님. 24살들이 많네. 24가. 예, 아까 그 담배 피지 말라 한 새끼, 그 새끼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담배 하나 피러 왔습니다. 그래, 뭐 얘기해봐라. 뭐 왜 전화했어? 형 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형님. 아우, 재미없어. 할 말 없으면 전화를 하지 마. 끊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병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네, 여기 23살 경기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한번 찌끄려봐라. 할 말이 뭔데? 아, 사실 제가 그 형 방송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방금도 아까 백풍선 쏘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 네. 형. 어, 뭐? 감사했어요. 어, 그래. 그냥 감사하다고요. 어, 네. 알았어. 네. 솔직히 뭐라고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여보세요? 아, 잠깐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네, 인천 사는 26살이고요. 그냥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코트 형 그 미래에 대한 노후 생각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노후. 네네. 미래 생각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 솔직히 내년쯤에 결혼을 하고 싶어. 아, 어, 네. 그리고 이제 애 낳는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거는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해갖고 애를 낳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마흔 정도 넘어가도 나는 뭔가 내가 아직까진 젊은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냉정하게 뭐냐면 이제 요즘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적인 어떤 밈이라든지 요즘 뭐 유행하는 네. 게 뭐라든지 그리고 뭘 네. 하면 너네가 약간 나를 꼰대처럼 보는지도 알아. 네네. 어, 그래가지고 난 아직까지 좀 젊은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해. 내 스스로가. 네, 어찌 보면 너네보다도 더 아는 게 많아. 어. 네. 그래서 나는 방송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어, 그래서 그냥 너네랑 같이 늙어가면서 방송하면서 나중에 이제 진짜 방송을 접어야 되는 시기라면 이제 내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네. 내가 재미를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들거나 어 네. 뭔가 아니면은 방송 말고 더 큰 원대한 어떤 희망 어떤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거나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이제 뭔가 다른 길로 가겠지만 일단은 방송은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커. 유튜브랑 아 그럼 지금 방송인으로서 목표는 뭔가 뚜렷하게 잡힌 게 있으세요? 방송적인 목표? 네, 방송인으로서의 자기가 이렇게 이루고 싶다든지. 아, 진짜 이루고 싶은 거 많지. 솔직히 뭐 과거의 영광을 내가 사로잡겠다, 뭐 다시 뭐 그렇게 해보겠다. 솔직히 그런 적이는 힘들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일단은 좀 요즘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많아. 약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는 해. 왜냐면 요즘 애들이 요즘 이제 인방 보는 친구들이 약간 나에 대해서 좀 꼰대 시장으로. 그러니까 꼰대 네. 퇴물 그리고 약간 좀 불쾌함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고 요즘 이렇게 네. 잘 나가는 BJ들이랑 나를 딱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네. 내가 그들보다 뭐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 왜냐면은 BJ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죠? 자기애도 중요하고. 근데 네. 뭐 나는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일단은 내가 안 맞는 옷을 입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 나한테 맞는 옷으로 내가 잘할 내가 나만의 스타일로 방송하는 거 그렇게 해가면서 봐줄 사람들은 봐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서 안 봐야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팬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성재합창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유튜브 좀 구독자 수를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이제 이루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네. 막 안 맞는 옷을 입거나 갑자기 막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 아, 네. 알겠습니다, 형.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꼭 이루면서 좋은 방송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자기소개. 너 아까 개지? 아니, 제대로 하려고 다시 했어요. 아, 너 무슨 좀 미친년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에요. 아, 또 일하네? 아, 진짜 미친년 아니에요, 정말. 아니, 집중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계속 전화 받고 있는데 사람 민망하게 거기다 대놓고 와, 존나 신기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존나 신기해. 존나 신기해. 아니, 처음에만 신기했던 거예요, 정말. 야, 그 또 이러네? 아, 아니에요. 자기소개해도 돼요? 아, 몰라. 아,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끊어. 재수 없어. 아, 나 딸 저런 게 너무 싫어, 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팬가입 고맙고. 자기소개하고. 21살 장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 얘기해봐. 아니, 너무 좀 솔직히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과민 반응한 게 아니라 너무 애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산만하잖아. 아, 나 저런 애들 보면은 좀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얘기가 안 돼. 아, 인정합니다. 예. 얘기해봐, 그래. 네. 형님, 혹시 약간 이 BJ들이 약간 가게 같은 거 많이 차리잖아요? 형님은 그런 계획 없으시죠? 난 아직까지는 없어. 아, 이제요? 알겠습니다, 형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그래요. 얘기 자기소개하고 얘기하세요. 네, 저 올해 39이고요. 예, 형님. 감사합니다. 예, 형님. 제가 이제 이 시간대는 원래 야간 일을 해서 예. 방송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사장님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오늘 예. 코트님 방송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다가 예, 형님. 이렇게 또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봤습니다. 형님 그 뭐 사장님이랑 이렇게 얘기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잘리셨는데 아니 제가 그만뒀어요. 아 그만둔 거면은 형님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직원의 아니, 어떤 너무... 처우나 직원의 어떤 사정 같은 걸 배려해 주지 않는 이 업주 새끼들은 나중에 꼭 네. 후회를 해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형님? 저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소중함을 그 새끼가 잊어먹었네요. 게이 새끼가. 그 사장님이 관리를 한 게 아니고 사장님 처제분이 관리를 하셨는데 예.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부당하고 우리도 하루 이틀 일할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좀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네. 갑질 관계 같은 게 있어요, 형님. 갑을 관계가. 네네네. 어쨌건 네. 자기가 업주고 사람을 쓰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그렇죠. 돈을 주면서 너를 쓰기 때문에 넌 내 미치다 이런 게 일단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인간들 밑에서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근데 이제 가정이 있고 저도 이제 어떠한 직장을 이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어제 이제 이 대화를 나누다가 안 되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만둘랍니다 하고 그냥 아 잘하셨어요 형님. 해주라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 그게. 잘하셨어요 형님. 형님 그리고 네. 이 네. 솔직히 직원과 이 저기 그 사장의 관계에서 직원은 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시키는 것만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사람 밑에서 있으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기왕이면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또 사장은 동반의식을 가져야 돼요. 동반자처럼 예 네.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될 그런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새끼들 밑에서는 일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제 네. 형님이 또 뭐 가족 있으십니까? 네네. 아 그래 먹여 살려야 될 그런 가족이 또 있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십니까? 이제 코트님 이게 이제 너무 저 혼자 길게 또 통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형님. 그래서 코트님한테 이제 제가 저보다 나이는 연배는 낮지만 예. 돈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제가 예. 사실 야간에 12시간씩을 일을 하면서 예. 저 최저 임금보다 훨씬 더 작은 돈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와 이거 그래서 제가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제가 3년을 일했으면 3천만 원 돈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형님, 그거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사장이랑 같이 얘기하고 저기 했지만 그 사장 자체가 형님을 그런 식으로 쳐내버렸기 때문에 깔끔하게 헤어졌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히 우리 사이가 깔끔하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노동청에다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법적으로는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로서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암묵적으로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은 솔직히 배신감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형님이 그거에 대해서 노동청에다 노동청에다 이게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뭐 양심의 가책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형님 이거는 근데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아 무서워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법위에 사람 있습니까?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근데 또 제가 정말 열심히는 일을 했고. 정말 부당하면서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데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제 입장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취지도 내가 하루 이틀 일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안 된 거였으니까 예. 아 형님 이건 형님께서 형님께서 그 말씀 끊어 죄송한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형님 그냥 이거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고해 하셔가지고 부당하게 이렇게 저 끝을 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형님이 이렇게 받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힘내시고요. 네네네. 제가 한 번도 야간 일하면서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재밌대요.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힘내세요. 예예 번창하십시오 코트님. 예 형님. 그게 맞는 거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 지금 김해에 살고 있는 25살 네입니다. 그래 얘기해 봐라. 네 그 코트님 제가 그 지금 제가 저 그 이 제 닉네임은 말 안 할 텐데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BJ야? 네, 음악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코트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되게 팬이었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좀 성공을 할 수 있나 뭐 어떻게 하면 조금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방송 성공 어떤 그런 성공 공식은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죠. 너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음악 방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 방송 카테고리 자체가 뒤졌어. 네. 뒤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쨌건 내 노래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수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세미 보라마냥 그렇게 이제 팬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하지만 사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역캠의 방송 방식에서 노래만 추가된 거야. 내가 봤을 땐 세미 역캠 같다고 봐. 음악 방송이 네 아무리 컨텐츠를 하고 발버둥 치고 뭐 컨텐츠 해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봐주는데 어쩔 거야 그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봐주잖아. 그럼 노래는 일단은 그냥 기본 옵션인 노래를 거지? 아무리 잘해도 아프리카에서 필요 없어.
까놓고 얘기할게. 그냥 내가 진짜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네네. 노래 진짜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냥 오 잘한다 이거 뿐이지 재미없으면 안 봐. 네네. 그게 팩트야. 재미있는 방송을 하면서 이제 노래까지 잘하면 이제 베스트다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람적인 매력이 제일 중요해. BJ는 내가 아무리 진행을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 뭐 재밌게 웃기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사람적으로가 네. 이렇게 매력이 없어갖고 안 끌리면은 안 보게 돼.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 네. 같아. 그리고 방송감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적시적소에 이렇게 뭐 드립도 치고 또 사람들을 네. 이렇게 이끌 줄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야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 보게 된단 말이지. 지금 몇 명 보는데? 제가 지금 이제 평균 한 5명에서 6명? 네. 족같은 현실이네. 씨발. 욕 나온다. 아, 욕 나와. 욕해서 미안한데. 네네. 아, 괜찮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족같은 현실이네요. 진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방송만 봐.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계속 계속 해오다가 기회가 한 번씩은 찾아와. 보라 같은 경우는 그래.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진짜 하다가 보면은 아 뭔가 내가 저 크루 활동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틈에 섞여갖고 어떻게 내 이름이라도 한번 알려보자. 간절한 사람들이 존나 많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난 내가 좀 그래도 내 품위를 차리고 어찌 보면 이제 내 매력으로 승부 봐야겠다 해가지고 백날 첫날 하는데 시청자도 안 늘고 자기가 뭐 어떤 날에 현타와 버려. 그 다섯 명 오던 인간들도 그 다섯 명 오던 인간들도 안 와버리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일 있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차라리 유튜브를 해. 유튜브요? 내가 갑자기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송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랬잖아. 내가 너는 방송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 특히나 음방이면 네가 이제 진짜 모델처럼 생기고 그랬다. 진짜 존나 잘생겼다. 그리고 존나 키도 크고 뭔가 그런 이제 외모적으로 갖춘 게 존나 많아 네가. 근데 그런데 음악 방송하면서 노래를 잘해. 그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한테 이런 전화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갖추고 있는 게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매력도 없어. 외모적인 매력도. 그러면은 솔직히 어떻게 될 수 있겠어? 맞아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 마. 그러니까 괜히 인방에 저기 막 목매달고 막 진짜 BJ로 성공해 보려고 하지 마.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유튜브를 해. 유튜브. 진짜로 차라리 유튜브를 해.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령대 그 커버 대전에서 한번 신청을 했었는데 했었구나. 그래. 그러면은 뭔가 그런 데서라도 얼굴 비추고 하는 게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잖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기 도움 안 돼. 사람들 기억에서 다 지워져.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런 이제 BJ데이 열어놓은 그런 뭐 대형 컨텐츠 이런 데 참여해봤자 나한테 파이 들어오는 거 일도 없으니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어찌 보면 참 그래 말하기가 참 숙연해지는데 어쩔 수 없어. 현실이야. 현실이야 현실. 유튜브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빨라. 아 네 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고 항상 방송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아 BJ가 얼마나 힘들면 씨발 여기 전화해가지고 방송 사람 좀 많이 보게 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 그러냐. 진짜 마음 아프다. 존나 마음 아프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보세요. 그래 자기 소개하고 얘기해봐. 네, 저 경기도 사는 23살인데요. 그 연애 상담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얘기해 봐.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고 치면은 아니다. 형한테 대입해서 말씀드리면은 아이 뭐 씨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려는 게 아니라. 아이씨. 아 그럼 제
아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그 여자친구가 일을 다녀요. 그럼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지각을 해서 뭐 혼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일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막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서 이제 여자친구는 그 욕을 먹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에 대한 그 기분을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 말 되게 어렵게 하네. 친구야.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는 이제 회사에서 털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있고 다운돼 있는데 너는 이제 그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친구는 너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 아니야? 네네. 아, 말 존나 어렵게 하네. 이씨. 그게 네. 공감이 잘 안 될 수가 있지. 근데 내가 진짜 솔직히 나도 그래. 여자친구가 이제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도 모르겠고 약간 좀 다른 생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남자가. 아 맞아요. 근데 그냥 죽닥치고 네. 그냥 조용히 듣고 있고 어 그래? 그랬어? 아 진짜? 이러면서 그냥 좀 지루하더라도 얘기 좀 들어주면은 화 풀리고 네. 뭐 기분 좋아지고 그러더라 지 혼자서. 아 네. 어. 여자들 존나 단순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 그래 그래 알겠다 들어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얘기해봐. 네 형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 소개하고. 네 광주에 사는 25살입니다. 얘기해봐. 네 왜 아름님이랑 사귀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무슨 질문이 그래? 미친 새끼네. 여보세요? 코트. 어,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 나는 만마리안이 있는데 역삼동 사는 이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아, 그리고 얘들아, 나랑 통화했던 애들은 그래도 방송에 니네한테 진짜 형으로서 혹은 동생으로서 혹은 뭐 친구로서 혹은 BJ로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너네는 복채라도 내야 돼. 그냥 전화 통화해놓고 와, 뭔가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 어, 너무 좋다. 어, 자야지? 진짜 그건 아니다. 한 50개씩이라도 니네가 쏴야지 진짜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내 인생의 경험이 그냥 쉽게 니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니네 진짜 도둑놈 심보네? 뭔가 나한테 도움 받았으면은 그래도 팬가입이라도 해라 거지 새끼들아. 어?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너무 눈치 없다. 어 여보세요? 예 형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자기소개해라. 네, 저 광주 사는 25살입니다. 아, 이 새끼들 너무 가성비충이야.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부분에 있어서 50개라도 쌓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진짜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 좀 하고 살자, 얘들아. 어. 뭐라고? 광주 사는 25살입니다. 예. 광주 사는 25살? 얘기해봐. 네, 형 요즘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살 빼는 모습도 좀 보네요, 형님. 그래, 그래. 나도 좀 이제 뭔가 다른 모습, 달라진 모습 계속 보여줄 거야. 그래. 너는 뭐 풍 네. 너는 뭐 풍선 같은 거 없어? 저 형님 어제 저 100개 정도 쏘고 갔거든요, 형님. 그래, 템버야 팬가이 고맙다. 100개 정도 쐈어 어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님. 그래, 그래. 알겠다. 어제는 100개 쐈고 오늘은. 오늘이요, 형님? 어. 오늘도 쏴야죠, 형님. 그래, 오늘. 그래, 오늘은 50개. 어, 나 때문에 살아? 네, 형 없으면 저 진짜 못 살아요, 형님. 그래, 네 인생의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이 되어버렸구나, 내 방송이. 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봤으니까. 그러면은 더더욱 많이 쏴야겠다. 오늘은 한 200개 준비하자. 200개, 형님? 어. 아 근데 제가 형님한테 속은 게 많아가지고. 아니 뭘 속았는데?
형님 살 빼신다고 하고 지금. 야라 이 씨발 새끼야,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아 지긋지긋하네. 내가 그래 지금 살 뺀다고 했잖아. 나 오늘 120kg 찍은 거 보면 몰라? 지금은 장난이 아니라고 회사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은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임마. 코트 형 사랑해 사랑한다고 시발려나. 아니 언제까지 너네 같은 애들 달랠까 나는. 나도 답답해. 근데 120kg 찍은 거 보여주면 그래도 느끼는 게 있어야지. 내가 128kg에서 120kg 찍었는데. 됐겠어. 이게 당연한 거잖아 형님. 코트 형 유튜브만보다 생방 처마서 팽갑합니다. 앞으로 그래 얘들아 고맙다. 너 닥쳐 끊어 그냥. 그래 고맙다 진짜 얘들아. 그래 얘들아 이게 정이야 얘들아. 세상 사는 이게 정이야 얘들아 진짜. 맞아 이거야. 네, 얘들아 고마워. 여보세요. 네, 서울 사는 28입니다. 서울 사는 28? 예. 그래 얘기해봐. 얘가 다름이 아니라 아창 인생 10년으로서. 아창 인생 10년으로서. 예예. 예. 지금 이거 인방이 죽어가는 이 상황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인방이 죽어간다. 네네. 이게 상황이 너무 똑같아서 좀 인방권 이자 코트 씨랑. 근데 네가 시사하는 바랑 또 지금 또 예, 예. 아무 이상 없는데 오히려 요즘 볼 거 많은데 요즘 재밌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조금 달라.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코트 씨의 주류 이제 시청자들의 감성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B급 감성. 그게 재밌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호해서 보는 거지. 뭐 인방이라 해가지고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요새 이렇게 뭐 세간에 뭐 집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비극 감성을 좋아하는 게. 백파에서는 보면 아프리카 솔직히 뭐 세계적인 솔직히 뭐 유튜브 이런 걸 차치하고 나서 국내 인방 문화를 선도하는 게 어디였습니까? 아프리카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그런데 아프리카인데 요새 아프리카 그 시작은 뭐 솔직히 이런 말하기 못해도 간장 뿌리고 뭐 공중파에서 못 다루는 이런 거를 다뤄가면서 큰 건데 이제는 이제 몸집이 커지고 세간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몸을 사리면서 뭐 이상한 머리 역캠 게임 BJ를 해와가지고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불만이 많은 건 알겠는데 어느 인방판이 됐건 음악판이 됐건 어느 판이 돼도 자본이 유입되지. 그러면은 그 바닥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네. 별풍선이 없었나?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이게 파이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기 밥그릇 싸움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선한 그림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BJ들도 나름대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재밌는 방송 네. 나오면은 그거 즐기면 되는 거고 또 그 내 감성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뭐 이렇게 많이 봐? 뭐 이렇게 많이 터져? 그거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네, 예, 그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제 코트님이랑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트님을 필두로 해서 코트님의 시청자들은 솔직히 그런 감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내 색을 잃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난 내 색대로 계속 예. 갈 거야. 근데 씨발놈들이 내 색을 내 색대로 조금 했다고 이 개새끼들 막 인방길에다 글 쓰면서 뭐 코트가 남순이 안 좋아하는 것 같다. 확실히 남순이랑 지코 형은 싫어하는 것 같다. 개새끼들아 좋아하니까 까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 코트님의 전성기 때 그때 시청자들한테는 코트님이 무조건 맞았지만 지금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 코트님의 전성기 때 주 시청자들은 뭐 저도 그렇고 아니 근데 나 아니 근데 맞아 네 말도 맞는데 내가 언제 어느 순간 합방에서 내가 내 스타일대로 방송하다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약간 뭐 코트 왜 저러 코트 하면 약간 좀 뭔가 꺼려지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남을 것 같아서 나도 그게 좀 두려워갖고 이제 합방하기가 좀 그래. 난 내 스타일대로 하면은 솔직히 아니 솔직히 BJ들은 또 내 스타일대로 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또 재밌게 내가 거기선 재밌게 그 분위기 자체를 뭐 내가 아우를 순 없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어쨌건 뭐 합방을 하는데 거기서 재밌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후에 후폭풍이 꼭 인방계로 올라가가지고 저 새끼 무슨 뭐 열등감 있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이래버리면은 내 입장에서도 더 재밌게 얘기를 못하겠어. 근데 이제 지금 좀 외람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1인 미디어 인방이라는 게 콘텐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 BJ 자체 코트님 자체가 저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알겠어. 야, 네 너무 얘기 길어진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아무튼 내가 알겠어. 네. 잘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은 그거야 한마디로. 그냥 네 스타일대로 좀 하면서 좀 뭔가 더 시원시원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이 나도 어느 정도 일정 선이 있는 거지. 나도 세게는 너무 세게는 말 못하죠 당연히. 여보세요. 형님. 그래. 형님 밥그릇은 왜 뺏겼습니까? 내 밥그릇이 누구한테 뺏겼냐? 예전보다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겼냐고. 그거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알겠죠? 말 못하면 끊어. 비영신 같은 새끼야. 여보세요? 예, 형님. 자기소개해라. 아 형님 저 25살 광주 삽니다. 그래 얘기해봐. 형님 몇 킬로 돼요 형님? 120킬로 형님? 아 재미없어 씨발 새끼. 재미 존나 없어 이 병신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 자기소개하고. 네 인천 검단 사는 25살입니다 형님. 그래 인천 검단 살고 25이야? 예. 그래 왜 전화했냐? 형님 다름이 아니고 부탁 하나만 드리려고요 형님. 부탁? 예. 뭔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하는데 컴퓨터 고장나서 9월달에 컴퓨터를 사거든요. 근데 이 송출 프로그램을 이제 아프리카 걸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할 줄 몰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나. 아 방송 세팅? 예예예. 예. 얼마 준비했는데? 이제 본체만 사면 됩니다 형님. 아니 나한테 세팅 배운다며니까 얼마 준비했냐고. 수강료 얼마를 원하십니까 형님? 이러면 그건 전화 끊어버리지. 네가 얘기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나. 아니 그럼 한 50만원 정도. 아 끊어. 장난하나 이게 지금 어떤 피와 땀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노고가 들어갔는데 이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나의 그런 어떤 그 적인데 여러분. 예? 그냥 꽁으로 쳐배우려고 그러네.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하고. 자기소개는 필요 없고요. 그럼 나도 너 필요 없고요. 전화 끊을게. 씨발. 병신.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투 왜 그래? 뭐가요? 아이 씨발로마. 여보세요? 그형. 그래 자기소개하고. 배고파. 말 똑바로 해 말 좀. 여보세요? 예 형님. 그래 자기소개하고 얘기해봐라. 네 27살입니다 경기도 살고. 끝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형님 그 배에 있는 그 지방 덩어리도 혹시 언제 분해된 겁니까? 비응신 조찐따 새끼. 뱃살 말고 할 말 없지 씨발 새끼야. 살 빼고 나면 뭐 가지고 또 이제 주둥이 털래? 비응신아 바로 번호 차단해줄게. 씨병신 새끼야. 아니 타격감도 없고 저 지긋지긋해. 병신들 할 말 뱃살밖에 없나 씨팔 새끼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래 자기소개하고. 네, 안녕하세요. 그 경기도 승마업이고요. 네 요즘 좀 못 챙겨봐서 좀 죄송해요. 요즘 많이 못 챙겨봤어? 예예. 그래 바쁘면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오늘 간만에 봐서 반가워가지고 그 딱 하고 있길래 전화드렸어요. 그래. 간만에도 보기도 했으니까 또 저 주머니도 좀 두둑하게 챙기고 오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전화 끊고 10,000원 써드리려고요. 야무지다. 아이 10,000원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좀 저급하다. 아, 여기 아니, 아프리카 그 단위가 있잖아. 100개라고 해 100개라고. 예 맛있겠네요. 충전해가지고 지금 바로 야무지게 좀 싸라. 예예. 또 뭐 저 그 요즘 유튜브들 뭐 그냥 좀 많이들 하잖아요. 유튜브들. 예. 그지. 그 여자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여친이랑 같이 커플 유튜브 할 거야? 예. 여자친구 이쁘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귀고 있겠죠. 여자친구가 좀 남들이 봐도 다 이뻐? 네 눈에 이쁘면 남들 눈에도 이쁘겠지 뭐. 그렇죠. 그래도 한 가지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또 하나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근데 그게 원래는 그 맞고 이제 맞아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그 컨텐츠가 하나가 오토바이 그 바이크 영상 위주로 좀 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오토바이 영상을 올리고 싶다고? 네. 예, 예. 근데 이미 오토바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 네, 그걸로만 하면은 조금 이제 좀 뒤처질 것 같아서 하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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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뭔가 나는 새로운 걸 해야겠어 라면서 그런 강박에 빠지잖아. 그럼 이도저도 네. 아닌 개병신이 되니까 남들이 네.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단점 같은 걸 덜어내가지고 뭔가 네. 남들이 좀 더 보기 좋게 같은 컨텐츠지만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것부터 그거부터 시작해. 뭔 말인지 알겠지? 아, 대중들이 이제 좀 근데 그게 좀